네, 영화 저산 너머 개봉 소식에 김수환 추기경이 그리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영화를 제작한 최종태 감독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시사회하느라 정신 없으셨죠? 예, 정신없었습니다. 예.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 조금 놀랐어요.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영화들을 개봉을 못해서 그런지 예. 이번 영화에 엄청나게 많은 매체들이 오신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시고 예. 또 일단 표정들이 되게 좀 뭐랄까? 되게 따뜻하고 예. 밝으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그런 시사회 하면 뭔가 좀 경직되고, 예. 좀 그런 분위기인데 아주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볼 예, 수 그런 것 같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영화를 좀 만드신 배경도 좀 궁금하고요. 원래부터 이렇게 추기경에 관심이 좀 많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개신교, 기독교 예. 개신교에 있다가 이제 가톨릭으로 뭐온 지가 한 15년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오래되셨네요, 그때. 네. 근데 추기경님에 대한 첫 기억은 제가 87년도에 이제 예. 대학, 유월항쟁 때 대학을 다니다 예. 보니까 그 명동성당에 대한 기억이 워낙 강렬했고요. 예.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참 훌륭하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네. 우연히 그 추기경님 그 평전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 추기경님이 꿈꾸는 어떤 천국의 모습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아마 어린 시절 고향 마을 같은데 이렇게 초가집 굴뚝에 예. 연기가 나고 어머니가 이제 밥을 짓고 네. 동네 아이들이 마을에서 놀고 네. 그런 모습을 이제 천국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돌아가서 있고 싶은 곳. 그리고 그 이미지가 너무 선명했어요. 너무 따스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과 좀 비슷한 느낌도 받았고요. 네. 그 이미지가 아마 계속 이어져서 이 영화까지 이렇게 된것 같아요. 예. 자, 그래도 이게 이제 추기경의 어린 시절을 좀 담은 영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역 배우들과 작업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오디션을 볼 때는 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좀 보셨습니까? 일단 추기경님 역할을 할 예. 주인공 뽑는 게 제일 중요했죠.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실존에 계셨던 분이니까 또 너무 또 다른 모습이면 안 되겠고. 그래서 추기경님을 닮으면서도 연기를 잘할 수 있는 친구를 뽑기가 이게 가능할까 되게 좀 고민이 됐었어요. 근데 정말 기적처럼 그 초창기 오디션 시작하고 세 번째 들어온 친구가 추기경처럼 인중이 긴 친구가 들어오더라고요. 눈도 아주 초롱초롱하고 귀엽고 제발 좀이 친구가 좀 잘해야 될 텐데 이랬는데 연기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는 좀 일찍이 추기경님 역할을 할 이경훈 군을 좀 마음에 두고 있다가 결국 그 친구가 됐죠. 예. 자, 그리고 이 아역 배우들이 많아서 촬영장 분위기도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렵거나 좀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작년 여름이 무척 더웠어요. 예, 그렇죠. 엄청 더웠는데 젊은 그 스태프들도 이렇게 햇빛에 한 30분만 있어도 휘청휘청거리고 그랬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그걸 찍자니 또뭐 뛰고 달리고 뭐 이러니까 너무 미안하고 또 위태롭고 그 부분이 제일 좀 힘들었어요. 또 아이들은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또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화 제목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저산 너머, 이 영화 제목은 어떤 뜻인가요? 사실 이 제목은 원작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정채봉 작가님이 지으신 제목이죠. 그래서 저도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나리오를 쓰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금강경 불교 경전 중에 그게 금강경 원전이 금강 반야 바라밀다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라밀이라는 뜻이 그 저편 언덕 넘어 이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 추기경님이
생각 그 추기경님이 어렸을 때늘 이렇게 해질 무렵 저산 너머를 이렇게 많이 바라보고 그렇게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산 너머가 우리 현실이 아닌 우리의 어떤 이상, 꿈, 그러니까 어떤 영성의 고향, 예. 뭐 이런 것으로 저는 좀 해석을 해서 그 이야기를 좀 풀어갔죠. 예. 예. 이 부분을 또 염두에 두고 영화를 감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스포일러가 되지 않을까 살짝 좀 염려가 되지만 이 감독님께서 알아서 잘 답변을 해주실 거라 믿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의 하이라이트, 명장면 어떤 부분을 좀 꼽으시겠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뭐 자체적으로 시사회를 해보면 예. 한결같이 나오는 장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어린 순환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네. 어머니의 바램과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순환이의 마음이 예. 아주 그 정말 진솔하고 눈물겹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네. 그 장면들을 다들 참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그 거기 이제 선자라고 등장하는 친구랑 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질 무렵 저산 너머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고향에 관한 이야기를 두런두런 주고받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참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좀 영화를 비롯한 문화계의 어려움이 굉장히 큰 시점인데요. 예. 개봉을 미룬 영화도 적지가 않고 예.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좀 개봉하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심정이신가요? 예. 사실 이 영화는 뭐 일반 상업 영화하고 달리 예. 아이가 주인공이고 또 상당히 서정적이고 뭐 요즘 영화들은 아주 자극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 영화는 힘든 영화예요. 그래서 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예. 상황이 이런 위기 상황이 오길래 예. 어쩌면 이것이 우리 영화에게 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예. 이런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영화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또 마침 또 지금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는 예.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예.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아주 뭐 잘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또 위로를 받고 예, 예. 그를 통해서 이 힘든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예.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저산 너머 최종태 감독 만나봤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